오후 시장 대비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L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상황 좀 지진부진한데요. 오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아침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하면서 양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후장에는 뭐 외국인이 환매수를 해주느냐 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,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,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FOMC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올 겁니다. 근데 뭐 시장에서 지금 0.75%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있을 뭐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연설을 하느냐,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방향성을 뚜렷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환매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, 내일부터는 중요한 이벤트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씩 있는데, 뭐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도 좀 강하고요.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좀 올라왔고, 뭐 오리온 같은 기업들, 이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종목과 업종에 따른 좀 선택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좀 오후에 자세하게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은 제가 이 KEC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, 전력 반도체가 원래는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소재를 많이 이용했었는데,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업체 중에서 두 군데만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 KEC라는 기업인데, 이 KEC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가 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,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양산을 못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, 뭐 국내 자동차 부품사라든지 해외 전기차 제조사와도 뭐 테슬라나 다른 나라의 전기차 업체들과도 이 전력 반도체 공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, 현재 시장에서 뭐 차트상으로도 뭐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전체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, 제가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KEC라는 종목입니다. 오늘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오후장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전력 반도체 중에서 이 기술력으로 희소성이 있는 KEC 종목을 선별해 주셨습니다. 네,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